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틀린 것입니다.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고요. 농지법도 있고 뭐 주택법도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에서는 32회 때는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문제. 근데 33회 때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29번 포상금 틀린 것입니다. 1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다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적발해가지고 신고해서 포상금까지 받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 2번도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포상금 받는다는 게. 그래서 1번, 2번 포상금 지급하지 않고요. 2번, 익명, 아예 이름 안 적고 신고한 경우, 가명, 가짜 이름, 닉네임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4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X.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 조사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 정보 체계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자,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은 국고에서 50% 지원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 대통령령에 보면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유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5%, 기타 7%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되고요. 이행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것은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고,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 번이고요.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딱두 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문제입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1번,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자진신고에도 감경 면제받을 수 없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맞습니다.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습니다. 2번,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예,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해줍니다.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감경해주고요. 4번, 신고관청의 담당 공무원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 자료 등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거고요. 5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 이상이 아니라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면제를 받은 경우 네 번째 자진신고하면 감경 면제를 안 해줍니다. 완전 상습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47번에 자진신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3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의 경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법원 행정청장에게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대학 전문대 협회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대학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학이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이런 데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평택대, 인하대 이런 데도 위탁이 되어 있죠. 4번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5번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1개소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50제곱미터입니다.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고요. 우리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죠. 강의실, 실무교육을 위탁받아야 되는 기관의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등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개공,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사원을 개공 등이라고 합니다. 등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누구든지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아파트 분여회, 입주자 대표회의, 그 다음에 아파트 그 커뮤니티 있죠.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 운영자 이런 분들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공 등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자, 개공 등이 이중 소속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개공 등은 비밀 준수해야 되고요. 개공 등은 금지행위 하면 안 됩니다. 쌍방대리. 예방교육.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은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암기를 했죠.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이 다섯 개가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개공 등, 개공, 소공,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인데 소공도 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공만 서명 및 날인함이 된다. X입니다. 개공도 함께 해야 됩니다. 개공, 소공 함께 해야 됩니다. 개공이 중개물을 했다면 개공만 하면 되겠죠. 소공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개공과 함께. 자, 그 다음에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속공개사에 의해서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서명 및 날인은 개공, 그리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라고 했습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 시 권리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개업공개사가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입니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4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계약서 서식은 이 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권장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화장, 개장은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 신고해야 되는 게 개장 신고, 화장 신고, 가족 종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 건 가족 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 묘지,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은 매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입니다. 개인 자연장지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고요. 가족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조성하려는 자는 이 말은 미리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가족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 미리 신고, 사후 30일 이내 신고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 보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소송 대리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안 되고요. 단지 입찰표 써내는 것, 대신 돈 내는 것, 대신 돈 돌려받는 것, 자수님 매수 신고하는 것, 자수님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구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는 대행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고요. 공인중개사법은 업무 정지 6개월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장 X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되고자 하는 자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할 때는 미리 가입 못하죠. 등록 후 업무개시전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과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대리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감독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3개월 초과하는 휴업만 그렇습니다. 단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도 해야 되겠죠. 매수 신청들이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다음은 37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먼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경매가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또 소멸되죠. 2번 부동산 매각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X로 줄제됐습니다. 호가 경매, 기일 입찰 또는 기간 입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현실적으로 호가 경매를 하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방식이 두 가지 다 X로 줄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금반응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4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요 4번이 10번 넘게 출제됐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빅데이터에 의하면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여기에 5번에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경매는 워낙 방대하니까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주택 임대차 중개하였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일방으로부터죠. 계약기간 볼 필요 없고요. 1500만 원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은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니까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하네요. 37은 21, 2100만 원. 그럼 3600만 원이네요. 보증금 1500만 원 더하기 월세를 곱하기 70하면 2100만 원 하면 3600만 원이고요. 3600만 원인데 거래 금액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0.5%라고 되어 있네요. 0.5%를 곱하면 5, 6, 30, 3, 5, 15, 18만 원이네요. 18만 원인데 쌍방으로부터 받는 것은 36만 원이겠지만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18만 원이죠. 임대인한테 받는 것 18만 원 합하면 총액은 36만 원입니다만 문제가 임차인한테 받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신고에도 과태료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은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보니까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 거짓 해임 허가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또한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받을 수 없는 것은 했는데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받을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래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 미제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미제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둘, 네 개, 여섯 개, 이거 전부 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되네요. 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되고, 그러면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두 개네요, 두 개. 답은 2번입니다. 이 두 개고요. 나머지는 보상금, 과태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자진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그 다음에 허가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경우, 요거는 뭐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징역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받을 수 없는 것은 니은, 디귿 두 개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보상금 지급 대상,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가장 객관식으로서는 가장 어렵게 출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5개강 고물에는 연락처 표기 안 해도 됩니다. 5개강 고물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락처 표기 안 해도 100만원 과태료 X고요.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3번, 중개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번이 답이죠. 그래서 광고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 벌칙이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모두 다 해당되니까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